반동을 대충 어떻게 잡나요? 반동이라 그런 게참 가르쳐 주기가 애매해. 그냥 프레임 많이 써서 모션을 연습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, 이거는. 실전 강의로 한번 가봅시다. 그래서 반동은 뭘 가르쳐 주면 되는데, 쳐 맞을 때 반동? 맞는 사람? 맞는 사람이라. 이렇게 펀치를 했지. 그러면은 지금 펀치 방향이 어디야? 진행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 맞은 애는 이 힘의 방향으로 이렇게 밀려나겠죠, 당연히. 나도 잘 몰라. 이게 그냥 아 이렇게 만들면은 대충 저렇게 만들어지겠지 하고서 본능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처럼 이렇게 무지성으로도 잘 표현이 되게 많이 모션 연습을 해보세요. 그래도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전부 다 움직이고 있잖아. 관절 하나하나까지 몸을. 내가 한 컷이라도 뭐 가만히 있는 관절이 하나도 없잖아. 이 캐릭터가 왼쪽에 있는 캐릭터가.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임 많이 쓰고 관절 하나하나까지 쓰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얘가 가볍게 잽을 맞아가지고 살짝 휘청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졌죠. 만약에 뭐 강력한 펀치를 때린 거였으면 여기에 진동도 들어가고 그리고 저렇게 조금만 휘청거리지 않고 막 크게 휘청거린다거나 아니면 아예 넘어지기까지 했겠죠. 그런 식으로 뭐 상황에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애니메이션에 따라서 또 다양한 동작을 취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. 그러니까 그냥 모션 잘하려면 관절 하나하나까지 쓰면서 프레임 많이 쓰고 그렇게 모션 연습을 하면 됩니다.